안녕하세요. 우영아TV 오영환정입니다. 이번에는 양방향 내시경으로 재수술을 했을 때 장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른 논문에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양문내시경, 이게 양방향 내시경이죠. 원발성, 원래 있는 디스크와 재치환 디스크 절제술에 대한 비교. 2022년 2월 18일 날 발견된 논문입니다. 현미경으로 예전에 수술 많이 했고요. 아직도 하고 계신 분도 있지만 2차 수술 받는 비율이 24%, 0.5에서 24% 다양하고 8년째 재수술률이 9.1%, 다른 논문에서는 한 13%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는 재발성 디스크는 보존 조치라고 좀 실패하고, 그래서 현미경으로 수술할 수 있는데, 이 현미경은 가능은 하지만 이전에 첫 현미경 수술보다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뼈를 좀더 많이 쳐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다음 대안으로 경피적 내시경, 우리가 PLD인데 입원 기간 짧고 출혈 적고 비용이 저렴한데 이 학습 곡선이 높고 후방 감압이 안 되고 옆구리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병변이 있고, 아래쪽에 유착이 많이 되어 있는 병변에 대해서는 디스크가 쉽게 제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척추 수술을 위한 그 양방향 내시경 기술이 이 재발성 디스크 수술할 때 통증, 기능 회복, 만족도와 현미경에서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출혈 같은 경우 입원 기간도 줄고 수술 후 조기 기능 회복도 가능하고 학습 곡선이 좀덜 까다로운 그런 것들에 대한 장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는 양방향 내시경으로 일반 디스크와 재발성 디스크를 했을 때 임상 결과를 비교한 논문입니다. 통계군 A군은 이제 양방향 내시경으로 초기 디스크, 두 번째는 재발성 디스크. 그룹은 두 개로 나눴고요. B군, 재발성 디스크 한 경우는 6개월에서 86개월 뒤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체 추적 기간 동안 보시면 두 군은 비슷했고요. A군과 B군에서 각각 88%, 90% 정도 양호한, 둘다 양호한 결과를 보였고, 수술 데이터 보시면은 소량의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특이사항 없이 잘 마무리된 걸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방향 내시경은 원발성과 재발성 디스크에서 모두 가능하고 환자 결과가 만족스러운데, 1년 출시에도 보면 상당히 좋고 염증 수치도 2일 후에 회복되고 두 군간 차이가 없는 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수술하더라도 회복이 빠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현미경 수술 같은 경우는 신경막 위에 섬유성 조직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정리하기도 힘들 뿐더러 외과적으로 좀저 많이 절개해야 되고 근육을 좀더 많이 수축시켜야 되고 후관절에 추가 절제가 필요한데, 이게 2차 수술을 잘 마무리돼서 2차적으로 불안정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현미경으로 재수술하는 게더 어렵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양방향 내시경 같은 경우는 선명한 수술 영상이 공유되고, 그다음에 근육 손상이 좀 적고, 안에는 대신 자유롭게 움직임 수술 기구 등이 취급되고 열 손상도 상당히 적고, 그리고 미세혈관, 섬유성 조직 등을 신경 손상 없이 잘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양방향 내시경으로 재수술, 일반 수술 다 비슷하고 한데, 이 저자 같은 경우, 이 저자는 이 양방향 내시경이 근육박리 수축 없고 특히는 후관절 손상도 적으면서 섬유성 조직을 식별하고 보존하는 도움이 되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특히나 큐렉 같은 걸 사용하게 되면은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다. 그리고 거의 재수술이나 일반 수술이 다 비슷비슷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 수치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 양방향 내시경 수술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독립적인 근육통을 사용하고 있어서 마이크로 현미경 수술보다는 염증 반응이 좀 덜한 걸로 시천외국에 수술하니까요. 그래서 결론을 보자면은 초기 디스크, 재발성 디스크 모두 양방향 내시경 결과를 비교했고 모두 좋다. 그래서 저도 해보면은 재수술이 크게 부담스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육 손상도 적고 원래 있는 포트로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시야가 확보되거든요. 그래서 재수술, 재발성 디스크에 대해서 효과적인 치료 옵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리비전 서지로 어드밴티지, 이게 양방향 내시경에 확대된 선명한 수술 영상이 제공되고 척추주위 근육 수축 없이 해부학적으로 친숙한 부위에 접근이 가능하고,
수술이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자유롭고 우리가 RF 디바이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열 손상이 적고 경막의 주위에 혈관 구조 및 섬유성 조직이 혈관이 있는 경우 안전하게 수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 몰티 타입의 그 아스트로 케어를 쓰면은 안전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재수술. 의사도 환자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데 마주친다면은 좀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하는 게 좋겠죠. 저는 이 부분에서 양방이 내시경이 장점이 많은 수술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영아 TV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